갓세븐! 아이돌 맞잖아, 아이돌. 난 맞췄어. 갓세븐! 맞췄잖아요. 거의 다 왔다 갔다 한 대로 셌어요.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이라는 그룹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알려주려고 학생들 다 모아놨네. 못 해먹겠어요. 나 같은 애송이 돈 털어서 언제 돈 모아.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거짓말! 거짓말! 분이 나왔었다가 산다라바기 옆에 분들 얘기 듣고 접었어요. 전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YG 아니고 JYP. 네, 갓세븐까지 갔잖아요. 2PM 아니고 갓세븐. 네, 그런 뭐 이렇게 느낌. 거기까지 갔었는데.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아, 우리 저기 갓세븐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왔죠? 네, 최근에 예. 어떻게 왔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얘기가 됐으니까 왔죠. 여보세요. 네네. 제 지금 의도가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예,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뭐 해외에서 엄청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최근에 저희가 월드 투어를 끝내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겁난 상태에서 출연을 하게 됐었고 그때 저번 주에 많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힘도 없고 갑니다. 아까 김현철 씨의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노래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좋아하셨어가지고. 아, 효심으로 네. 불렀군요. 네, 예, 효심이군요. 항상 어머니 때문에 많이 듣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왕곡을 혼자서 부른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자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였고 그래서 아이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노래를. 저는 진영 씨가 혼자 솔로로 하는 노래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너무 멋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로